타겟을 중심으로 360도 회전하는 카메라 워킹은 실제 영화나 드라마에서 종종 사용하는데요. 복잡한 배경 속에서 주인공 쪽으로 시선을 집중시키는 카메라 워킹입니다. 실제 촬영장 세트에서는 아크라고 하는 원형의 레일을 만들어 카메라를 회전시킵니다. 오늘은 블렌더에서 아주 간단하게 360도 카메라를 만들어 볼게요. 카메라 애니메이션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는 카메라 패스와 카메라 타겟입니다. 카메라를 360도 회전시키려면 그 전에 카메라 패스와 타겟을 같이 사용하는 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카메라 타겟 설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카메라 첫 번째 강좌 무빙을 참고하세요. 처음부터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미리 만들었던 카메라 컬렉션은 닫아줍니다. 새로운 카메라를 생성합니다. Shift A 카메라. 카메라 방향이 아래쪽 마이너스 Z축입니다. 이 상태로 사용하기는 어려워 보이죠? 그래서 타겟이 필요합니다. 카메라 타겟을 만듭니다. Shift A Empty Arrow. 이름은 Cam Target. 카메라를 선택하고 Constraint Properties에서 Track True를 선택합니다. 아이드로퍼로 Cam Target을 선택. 카메라와 타겟이 연결됐어요. 카메라 위치를 수정합니다. 이제 카메라가 타겟을 바라보면서 움직이네요. 좋습니다. 카메라 타겟의 위치도 수정해줍니다. 카메라에 패스를 추가해서 어떻게 카메라 워킹이 바뀌는지 보여드릴게요. 카메라 패스는 커브를 사용합니다. Shift A, 커브, 베지어. 베지어 커브가 만들어졌어요. 위치와 크기를 수정해 줍니다. 탭 키를 누르면 에딧 모드에서 베지어 커브를 수정할 수 있어요. 버텍스를 선택해서 위치를 수정합니다. 베지어 핸들을 클릭해서 곡선의 방향을 수정합니다. 일러스트레이터에서 패스를 수정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저는 보통 탑뷰에서 먼저 커브를 수정하고 라이트 뷰, 프론트 뷰에서도 커브 모양을 체크합니다. 카메라를 이동시킬 패스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탭키를 눌러서 오브젝트 모드로 전환합니다. 지금 만든 베지어 커브를 카메라와 연결합니다. 카메라를 선택하고 Constraint Properties에서 Follow Face 선택. 아이드로퍼로 베지어 커브를 선택합니다. 카메라 위치가 밖으로 튕겨나가죠?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카메라의 로케이션 값을 리셋시켜줘야 합니다. 로케이션 값 위에서 Backspace를 클릭. 카메라 좌표가 0으로 리셋되면서 베지어 커브에 달라붙었습니다. 하지만 카메라가 타겟을 향하지 않고 하늘을 바라보고 있어요. Constraint Properties에서 Follow Path를 Track to 위쪽으로 옮겨주면 해결됩니다. 좋습니다. 카메라 애니메이션은 Follow Path의 Offset 값으로 만들 수 있어요. 0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100의 값으로 카메라를 움직일 수 있어요. 카메라의 시작 위치가 0이고 마지막 위치가 마이너스 100입니다. 오늘 사용한 파일은 멤버십 회원분들께는 무료로 제공됩니다. 카메라 애니메이션을 시작할게요. Offset 0. 패스의 시작 위치로 카메라가 이동했어요. 타임라인 오른쪽에 스타트 프레임은 0, 엔드 프레임은 100으로 설정됐어요. 플레이헤드를 스타트 0 프레임으로 이동합니다. 오프셋 옆에 흰색 점을 클릭해서 키프레임을 만들어요. 다이아몬드 모양으로 바뀌었어요. 플레이헤드를 마지막 100프레임으로 이동합니다. 오프셋 값은 마이너스 100. 다이아몬드 클릭, 키프레임을 만들어요. 마지막 화면에 카메라 샷이 마음에 안 들어요. 카메라 타겟이 화분 아래에 있습니다. 카메라 타겟도 수정이 필요합니다. 플레이헤드는 0프레임으로 이동, 타겟의 로케이션에서 마우스 호버, 단축키 I, 키프레임 생성. 플레이헤드를 마지막 100프레임으로 이동합니다. 카메라 타겟 위치를 뒤에 있는 식물 쪽으로 옮겨줍니다. 타겟 로케이션에서 마우스 호버, 단축키 I, 애니메이션을 확인합니다. 처음에는 두 개의 화분이 보이다가 점점 식물 쪽으로 카메라가 이동합니다. 만약 식물에 작은 캐릭터가 있다면 줌인하면 재미있겠네요. 여러분이 한번 만들어보세요. 여기서 한 가지 노하우를 알려드릴게요. 카메라는 지금 베지어 커브 위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베지어 커브를 선택하고 데이터 프로퍼티스를 보면 Shape Resolution 값을 수정할 수 있어요. 값을 올리면 베지어 커브가 부드러워집니다. 값을 내리면 베지어 커브가 각진 형태로 부자연스럽습니다. 미리 보여드릴게요. 360도 회전을 위한 서클의 레졸루션 값을 바꿔줍니다. 서클의 모양이 바뀌는 게 보이시죠? 레졸루션 값이 클수록 부드러워집니다. 레졸루션 값을 24로 올려줍니다. 카메라 애니메이션이 좀 더 부드러워졌어요. 이제 카메라 360도 회전 애니메이션을 만들어 볼게요. 방금 만들었던 카메라와 타겟, 베지어 커브 3개를 선택하고 단축키 M, 새로운 컬렉션으로 이동시켜줍니다. 눈을 꺼둘게요. 360도 회전 카메라를 위해서는 베지어 커브 대신에 베지어 서클을 사용합니다. 어렵지 않아요. 좀 빠르게 해볼게요. 카메라를 만들고 Empty Object, 이름을 Cam Target 360, 카메라에 타겟을 연결해 줍니다. 이제 뭘 해야 될까요? 네, 맞습니다. Shift A, Curve, Circle. 서클의 크기를 키워줍니다. 카메라를 선택하고 Constraint Properties에서 Follow Path, Spoid로 Bezier Circle을 선택합니다. 카메라의 Location을 Reset 시켜줍니다. 카메라의 방향이 하늘을 바라보고 있다면 어떻게 하죠? Follow Path를 Track to 위로 옮겨주면 끝납니다. 카메라 애니메이션을 만들게요. Start Frame과 End Frame에서 Offset 값을 넣고 Keyframe을 설정합니다. 카메라 움직임을 확인합니다. 만약 반대 방향으로 회전시키고 싶다면 Offset 마지막 값을 마이너스 100으로 설정하면 됩니다. 카메라 뷰에서 애니메이션을 확인합니다. 이제 서클의 위치와 크기를 수정해서 카메라 샷을 설정합니다. 마음에 들 때까지 수정해줍니다. 카메라 타겟도 수정해줍니다. 그런데 애니메이션이 좀 이상하죠? 한 바퀴 돌고 멈췄다가 다시 회전합니다. 카메라 회전 속도가 일정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360도 루핑 애니메이션을 만들려면 카메라 속도가 일정해야 합니다. 그래프 에디터를 불러옵니다. 카메라를 선택하고 단축키 홈키를 누르면 애니메이션 그래프를 화면에 꽉 차게 볼 수 있는데요. 그래프의 기울기가 애니메이션 속도입니다. 지금은 S자 모양입니다. 처음과 마지막에 기울기가 0이라서 속도가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키프레임이 모두 선택된 상태에서 우클릭 인터폴레이션 모드 단축키는 T, 리니어를 선택합니다. 그래프가 직선으로 바뀌었어요. 애니메이션을 확인합니다. 이제 같은 속도로 움직입니다. 아까 설명드렸던 서클의 쉐입 레졸루션은 12인데요. 레졸루션 값을 올려줍니다. 카메라가 좀 더 부드럽게 애니메이션 되어 그래프 에디터를 도프시트로 바꿔줍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360도 루핑 애니메이션을 만들고 싶다면 마지막 한 프레임은 필요 없어요. 서클에서 처음과 끝의 포지션은 똑같습니다. 마지막 한 프레임을 빼주면 됩니다. 타임라인에서 엔드 프레임만 99로 바꿔줍니다. 이렇게 하면 완벽한 360도 루핑 애니메이션을 만들 수 있어요. 카메라 타겟과 카메라 패스를 사용하면 다양한 애니메이션을 만들 수 있어요. 오늘 강좌가 마음에 드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CG 빠삐였습니다.